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상시의 벽을 합니다. 센서 스튜디오입니다.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군의 활약도 돋보였지만 우크라이나 농구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.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본 영상 중에서 우크라이나 농구의 활약상이 있는 영상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. 이렇게까지 우크라이나 농부들이 장비를 잘 훔칠 수 있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농업산업이 발달한 나라여서 마력이 높은 트랙터가 많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장비가 같은 소련군이나 우크라이나군에 복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.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렇게 훔친 장비들에 한해서는 세금을 따로 매기지 않는다고 발표하였고 이 장비들을 전쟁이 끝나면 돈 주고 사겠다고 발표를 해버려서 전쟁으로 인해 농사를 망친 농부들이 밀 대신 장비를 수확하기 시작한 겁니다.